고소한 맛이 난다는 미럼과 쌍별 귀뚜라미. 아이들에게는 처음이라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입맛에 맞는지 자꾸만 손이 갑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향겨운 맛이 나요. 다양하고 희귀한 곤충들을 만져볼 수 있는 야외 체험장. 사진도 찍고 직접 만지며 촉감을 느끼고 교감합니다. 사유 케이스에 톱밥을 채우고 애벌레를 담습니다. 금세 애벌레에서 장수풍뎅이가 되는데 체험이 끝난 후 집으로 가져가 직접 키워보며 성충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병을 담은 거는 어떤 거예요? 장수풍뎅이 애벌레. 집에 가져가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풀무치, 홍다리 사슴벌레 등 평소 쉽게 볼 수 없던 곤충들을 곤충 전문강사의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처음 보는 곤충들의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 어디 있어? 숲에 갔는데 사슴벌레가 뒤집어졌어. 근데 배 부분이 빨개. 그러면 걔 이름은 뭐다? 홍다리 벌레. 그렇죠.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5일부터 곤충자원센터에서 곤충 도슨트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까이에서 곤충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 코로나로 답답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흥미로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2년 동안 체험학습을 하지 못했어요.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오면 곤충을 활용해서 만질 수도 있고 채집할 수도 있고 먹어볼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다가오는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투어는 5월 11일 10시부터 경기 곤충 페스티벌 블로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